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예, 그래요. 반갑죠? 예, 저도 엄청 반가워요. 여러분 저번주 깜짝 놀라셨죠? 예, 저번주 3.1절, 예, 3.1절 관계로 인해서 저희 방송이 한 주 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유, 예, 아유, 그냥 방송 폭파하는 줄 알았어요. 번 전화를 그렇게,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 저희 방송에 패널로 나오는 강영민 대리한테까지 전화가 엄청나게 와서, 예, 반장님 또 귀향 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예. 아유, 예, 아무리 제가 귀향 전문이라 그래도, 예, 요번에는 귀향 안 갔어요. 하여튼, 제가 뭐 이따 방송 중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예, 요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서 먼저 사전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한 거 다시 한번 제가 대신해가지고 사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왕인데요. 저희가 절대 뭐 시청자분들을 무시하거나 기만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약간 소홀했던 점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거를 계기 삼아서 다시는 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오늘 더 열심히 해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이만장 얼굴 봐서 좋으시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예, 전화, 예, 저번 주에부터 하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손이 근질근질 하세요. 예, 전화번호 02-786-102-1023. 두 대 전화기 열렸습니다. 02-786-102-1023. 두 대 전화기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마구마구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고, 아니요, 한 분 안 돼. 요번 주는 두 분 더 해드려야겠다. 그래요, 두 분 더 해드리기 위해서요. 빨리빨리 상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하는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예, 오늘도 달고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걸 달고 나오고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을 더 따뜻하게 감싸드리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래요. 여러분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저번주에 쉬어갖고. 깜짝 놀라셨죠? 아이, 그럼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인가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 반장 또 어디 쫓겨난 줄 아셨죠? 아, 유배 간 줄 알았지요. 예, 아유, 이민이요? 귀하네. 아우, 저, 우리, 저번 주 보고 느꼈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두고 저는, 예, 어디 가지도 못하겠어요, 진짜. 근데 너무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는 증거래가지고, 아, 하여튼 너무 감사드려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아, 여기 지금 제주예요, 혜연이 아빠. 오, 제주예요? 아니,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네. 어, 제주 언제 놀러 가셨어요? 어제요. 어제? 1박, 2박 3일, 3박 4일? 아, 일요일에 올라갈 거예요. 아, 이야. 근데 제주도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 가세요? 자주 와요. 아, 자주 와요? 예. 그 제주도 가보면은 자주 가도 재밌어요? 어때요? 아유, 좋아요. 좋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 제주도 같은 데가 있다는 건 진짜 아주 큰 네. 재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이 수중 터널 같은 거 빨리 좀 개통됐으면 그건 좋겠어요. 왜냐면 들어가려면은 제주도 들어가려면 비행기 아니면 배잖아요. 근데 예. 비행기도 편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아니면은 뭐 수영해서 가야 되는데 수영해서 가시는 분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미리미리 너무 미리 예약 안 하면 자리 없고 이래서 아 부럽다. 성함이? 아 혜은이 아빠라니까요. 그냥 혜은이 아빠라면 해도 돼요? 예예. 예, 아이고 그래요. 알겠어요. 연세가? 아니, 나는. 아, 55이요. 아유, 55이에요. 예. 충청도신가 봐요?
아, 그렇습니다. 어, 맨 처음에 아닌 척해요. 그러다가 아, 예, 그렇습니다. 어, 아닌가 했잖아요. 그래요. 우리 혜은이 아빠 포트 어떻게 되세요? 종목들이? 아, 나 포트보다도 네. 우리 저 이 반장님 이렇게 통화드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됐으니까 내가 우리 반장님한테 뭐 하나 한번 물어보려고. 네네네. 근데 반장님 저 이 바닥에는 맨 그 약장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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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아니, 뭐, 막 깔렸어, 뭐, 약장수들이. 네네네. 막, 성분도 모르면서 약만 팔어. 예, 그래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거 제가, 아,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약장.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이 참, 어, 저도 뭐 그런 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마 혜은이 아버님이 느끼신 것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쫙 올라가는 급등주나 개별주 하나 얘기하고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면 갑자기 방송 안 나오고, 그죠? 빠져버리면 방송 안 나오고 나중에 말 바꾸고. 손절 치러가고. 예, 그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반장, 예, 예, 심지어 그래놓고 자기네가 최고래요. 예, 하이닉스 2만 원 갈 때도 시장에서 혼자 미친놈 같이 혼자 네, 그랬지, 예, 싸우고 그랬지. 엔시소프트드 빠져 있을 때 왜 안 갑니까? 블레이드에 소울이 있는데 하고 했고 요번에 또 그랬던 게 또 하나 있다면 NH엔터가 그죠? 예, 예 그분의 예, 예. 논리. 개인의 논리는 맞을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그분의 논리 빈약합니다. 그리고 NH엔터 시장에서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전 제 논리가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요번에도 했는데 어떻게 또 운 좋게 제 논리가 맞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 솔직히 그래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솔직히 아. 방송하면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할 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왜? 그래.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요. 그렇지만 무섭다고 해서 제가 겁먹고 제 논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거나 말을 계속 바꾸거나 하면은 그러면 그렇잖아요. 풍차에 돈키호테 아시죠? 풍차에 예, 예. 괴물이다 그리고 돈키호테 뛰어갈 때 다 비웃었지만 그래도 그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면 두 사람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같이 끝까지 이렇게 자기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무식하더라도 자기 스타일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고 말 안 바꾸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생기면 그게 두 명 생기고 그러다 보면 바로 지금 혜은이 아버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장에서 점점 약장사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저부터 그렇게 갈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 혜은이 아버님 제일 골치 아픈 종목이 어떤 거예요? 골치 아픈 종목. 저 SKC요. SK. SKC. 아, SKC요? 매수가 얼마예요? 그, 32,500원. 32,500원의 비중은? 그게 한 50% 될 거예요. 어휴, 많구나.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있어요? 예, 두중이. 뭐요? 두중이? 오! 두중이 얼마예요? 그거 똑같은 매수가예요. 아, 32,500원 같아요? 예. 오, 비중은? 그게 30% 정도 돼요. 아, 그리고 또? 그, 저, SNU, 그, 우리 반장님 옛날에, 작년 11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누가 나와갖고, 그, 증권사 대리. 예, 네, 예, 매수가 얼마야? 어, 그게 좀, 그게, 그, 8,000원이었는데, 네. 그 내려잡아가지고, 7,600원에 조금 더 매수해서, 그게 단가가 그렇게 맞아졌어요. 비중은? 그게 한 10% 돼요. 10%요? 오케이.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건 SKC. 근데 오늘 전화 그, 잘하셨다! 전화 잘하셨어요! 골치 아프고. 아, 전화 잘하셨어요. 왜냐? 전화 잘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어, SKC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나는 그거, 저기, 뭐야, 그 부분에도 할 말이 많아요. 네! 어떤 말이 그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참 코스닥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아, 코스닥 그 하찮은 종목보다 SKC 같은 좋은 종목이 가격이 더 떨어져, 엄청 떨어져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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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부분이 참 속상하고. 예. 그리고 이 뭐 이거 도대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이거 뭐 눈만 뜨면 팔아요. 요즘이요. 예.
도대체 그걸 공매도로 치는 건가 아니면 손절매를 하는 건가? 공매도는 아니고요. 실은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SKC 같은 경우에 SKC가 주로 뭐 하는지 아시죠? 만드는 건. 뭐 내가 알기로는 뭐 잘은 모르지만 뭐 태양광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예. SKC가 화학 하잖아요. 예. 예, 화학. 화학 쪽 하는데 이 SKC가 만드는 화학 제품이 이게 예. 워낙 일본이 경쟁 업체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쪽에 경쟁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플렌 옥사이드인가요? 예. 그 만드는 주제품이. 근데 그게 일본 쪽이 많이 경쟁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혜택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실은 SKC한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 말고 진짜 기관들이 워낙은 SKC를 관심을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가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 교과서적인 얘기보단 좀 이렇게 좀 리얼한 얘기가 좀 더 좋으시겠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작년에 하반기 때 이때 SKC가 이렇게 슬슬 올라가면서 이랬어요. 그때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요. SKC 솔믹스라고 아세요? 아, 무슨 그 계열회사인가 솔믹스 있어요. 예, 자회사 맞죠? 반도체 하는. 예. 예, SKC와 SK 솔믹스 하면은 SK가 이제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워낙 SKC 솔믹스 여기가 상당히 많이 커질 거다. 그 왜냐면 SK 하이닉스와 이 조인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워낙 SKC 솔믹스가 굉장한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혜택이 된다. 그러면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니까 어때요? 괜찮겠죠? 우린 그걸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한다면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말하대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SKC가요 점점 주가가 올라온 거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네. SKC 솔믹스가 좀 빨리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은 또 반도체 그 D램 가격이 약간 주춤주춤 하잖아요. 아시죠? 발표난 거 보니까. 반도체 D램 네. 가격이 요즘 주춤주춤해요.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SKC 솔믹스 때문에 SKC를 괜찮게 봤는데 이러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나? 이건 좀 곤란한데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판 것보단 기관들이 요즘 여기 보세요. 수급적으로. 네, 맞아요. 요즘 기관들이 팔고 있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기관들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기관들이 관심 가졌다가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SKC 솔믹스, 기관들이 작년부터 SKC 솔믹스에 대한 변화 때문에 SKC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SKC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절매하는 거죠, 지금? 아, 손절매. 예. 어떻게 보면 손절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신나고 파는 건 아니고. 예. 바깥 하는 그런 쪽이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거를 굳이 지금 꼭 32,5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50%니까 다 버리자는 아니에요. 다 버리자는 아니고 왜 그러냐? 요즘 SK 관련 이거 SK 지주사 SK입니다. 요즘 SK 회사들, 거의 SK 쪽들, 회사들의 주가가 그래도 다른 그룹주들보다, 대형 그룹주들보다 혹시 좀 더 나은 주가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본다면? 약하지가 않아요. 예. 네. 이건 제가 왜 이걸 지금 보여드렸냐면, 이게 어떤 분위기도 중요하거든요, 분위기도. 그런데 SK란 그룹 분위기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그 주가의 모습에서, 뭐 이거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적 이런 거보단 회사의 주가 모습에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보통 주식이라는 거는 완전 펀더멘탈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좀 틀려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SKC 같은 경우에 SK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같이 탈 수도 있다. 그러면은 32,500원이면 굳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와도 어떻게 돼요? 한 바퀴만 고르면 돼요. 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직은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8만도 없어요.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좀 돌아가는 건 아시겠죠? 왜 그때 기관들이 더 관심을 가졌고 기관들이 이번에 파는 이유가 뭔지.
이제 네.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시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SK 시니어에 네, 대해서 네. 요즘 흐름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두중인데요. 두중이 32,500원인데 수익인데요. 두중이 이거 계속 가져가실 거죠? 예, 나는 한 번 사면 별로 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안 팔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면 계속 들고 가세요. 저도 두중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려요. 왜 퀘스천 마크가 달리냐면요. 이거죠. 두산중공업 작년에 주가 수주 진짜 안 일어났어요. 아시죠? 작년에. 작년에 진짜 수주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어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수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빠졌어요. 어? 그래서 내가 샀어요. 예. 그런데 또 한 번 빠졌어요. 왜 빠졌죠? 이때 뭐 두산 그때 구름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 날 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 전 이제부터 이게 퀘스천 마크가 여기서 주가에서 달립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두산중공업이 수주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못 갔다며요. 그죠? 예, 그런데 예. 그러면은 수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수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수주가 이제 일어나면은 주가가 더 나아지겠죠. 그러겠죠. 맞나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수주가 일어날지 안 할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술술. 그리고 올해 수주가 작년보다는 예, 제가 봤을 땐 거의 무조건 좋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건 무슨 소리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이라는 건 접근해야 되는 시점과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 근데 단 접근해서 이 주식이 빨리 오를지 천천히 오를지 그거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의 시간표는 누구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혹시 예, 컨디션 좋은 점쟁이만 알겠죠라고 말하죠. 진짜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단지 이걸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태만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이제 수주 때문에 수주가 이제 좀씩 일어나기 시작한다.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두산그룹의 문제 때문에 빠졌다. 두산그룹, 두산중공업의 수주가 없을 때 주가였다. 두산그룹의 문제 때문에 빠졌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두산그룹의 문제가 두산건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두산건설이 작년에 흑자 전환한 거 아세요? 예, 그렇다고 뉴스를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밀려서 횡보했던 이유가 사라질 거고 요번에 그거하고 한번더 밀었던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왜더쫙 빠져야 되나요? 그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빠질 논리가 약해진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주식은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시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저번 주에 한주 쉬어가지고 요번 주에 첫 손님이래가지고 제가 중요한 얘기 더 해드리는데 제가 전화 잘했다고 했죠? SNU 예. 맞아요. 예. 강윤 대리가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SNU 지금부터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지금부터는 SNU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뭐 또 뭐 이야기하면 또 예, 근데 하여튼 저는 SNU에 대해서 이제부터 뭐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고생이 좀씩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10% 그 가격에 사셨다는데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요. 예, 아직 어느 정도 더 홀딩하고 계셔도, 적어도, 글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매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좀 살라고 내려오면. 아, 그래요? 아니, 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예,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종업, 아셨어요. 어휴, 예. 눈치가 은근 빠른데. 그래. 세종업, 잘 상담해 드렸고요. 제주도에서 예. 좋은 시간 아주 많이 만끽하시고 올라오세요. 아, 그나저나, 서울에서는 언제 강연을 좀 합니까? 아, 그래요? 조만간에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잡히는 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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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온 예,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그래요. 저희가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예 개편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참고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예, 요 정도 무빙하는 게 아니라요. 예, 움직이는 이 동선이 더 커져요. 예, 그리고 또 예, 아주 액티브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아주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요.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지금도 전화 받고 있습니다. 스피드 상담 다 있으니까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빨리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반장님 반갑습니다. 내가 이거 가끔 사라졌다 와야겠구만. 너무 반가워해 주시네. 아주 기분 좋은데. 아니요, 저기 옛날 반장 때부터 제가 즐겨 보던 방송이 있고 옮겨서 보고 그렇습니다. 아이 그래요. 아 근데 이거 가끔 네. 야 이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아 이거 가끔씩 사라져야 되나 이런 고민에 오늘 빠지는데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인천에 사는 김연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 연길. 연길님이요? 네. 연세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 목소리는 전혀 아닌데?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이세요? 네. 아니 왜 근데 나이 얘기하다 갑자기 직장으로 가요?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영길님 일단은 뭐 먼저 종목부터 봤죠. 종목 어떻게 되세요? 포스코 ICT 7,640원 정도 돼요. 비중은? 70%입니다. 70%? 어이구 너 그래요 또요? 대우 인터내셔널. 예. 대우 인터내셔널 30%입니다. 36,500원이요. 이 두 종목이네? 저기,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예, 예, 예. 제가 그 직장인이다 보니까 순간적인 대처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냥 나한테 엎어가지고 그냥 길게 가려고 일단은 며칠 안 됐어요. 다 엎은 게. 이렇게 그 포트를 바꾼 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진짜로 갈 건가 무지하게 궁금하거든요. 뭐가요? 걱정도 되고 갈 건지 안 갈 건지. 아, 그래요. 근데 혹시 직장을 네. 포스코 관련 계통 다니고 계세요? 그쪽은 아닌데 어떻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예, 누가 보면 이거는 거의 포스코 팬클럽 포토인 줄 알겠는데요. 예, 포스코 ICT에 포스코 자회사인 대우인터 다 자회사를 잡으셨는데. 그래요. 좋아요. 그럼 포스코 ICT를 70%나 잡았어요. 네. 70%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승부를 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좀 길게 가려고 봤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승부를 내겠다고. 근데 뭐 그냥 단지 무슨 차트 보고 승부 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저기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또 그 뭐 LED 쪽하고 다방면으로 뭐 저기 뭐 서프라이즈는 안 나오겠지만 네. 점차적으로 도와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것도 포스코 ICT 같은 경우가 뭐 일반 그 개인 회사 코스닥의 뭐 개인 회사 이런 건 아니라고 믿고 네 좋아요 한번 가봐봤습니다. 일단 포스코 ICT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길게 봐서 일단 길게 볼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잘 이야기, 그 핵심을 알고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셨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은 장기 투자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은 장기 투자할 때는 수익이라는 거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주가에서 앞으로 내가 깨질 수 있는 안전성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실은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길게 그 장기 투자한다 그럼 아유 뭐 따블 먹어야죠 몇 프로 먹어야죠 이러고 사시는데 실은 그거보다는 안 깨질 수 있는 안전성이라는 걸 밑바탕으로 깔고 장기 투자라는 예.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실은 맞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20% 30% 까져 있어. 그래도 결국 그 종목이 회복을 해서 결국은 손실을 나중에 안 볼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포인트를 못 잡고 그냥 길게 가지고 가서 뭐 40%, 50% 뭐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운이겠죠. 예, 오면은 다행이고 안 오면은 그렇죠. 그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래서 70% 포스코 IT 했을 때 비중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비중을 조금 더 줄였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그런데 비중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거 빼고는 포스코 IT를 만약에 장기로 선택했다. 그럼 저는 장기로 선택했다 그럼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많이 갈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안 좀 전에도 그랬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안전성이라는 걸로 생각한다 그랬죠. 저는. 나중에.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왜 그러냐? 포스코 IT는 옛날에 이름이 뭐였어요? 포스데이터였죠? 네. 예, 포스데이터. 아주 유명한 포스데이터였는데 포스데이터 하면 진짜 유명한 게 있었어요. 타쿠틴. 갑자기 좀 뜬금없죠? 포스데이터에 타쿠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 은근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포스데이터가 포스코 IT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 포스코 안에서 이 스마트 그리드요. 예, 스마트 그리드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고 이 SI라 그러나요? 시스템 무슨 통합하고 시스템 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맞나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포스코 ICT를 하나를 딱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식은 좀 넓게 보시는 눈이 필요해요. 포스코 ICT가 포스코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그거라 그랬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포스코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확 준 거 아세요? ICT가 지금 제가 아주 포스코요, 포스코. 아, 포스코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몇 년 전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예. 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수차도 지금 되게 많이 작아졌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포스코가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 갑자기 포스코 ICT를 얘기하면서 왜 포스코를 얘기하고 있을까? 전혀 쓸데없는 얘기 같죠? 아니요. 시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짚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짚어드리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포스코가 지금, 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러면 또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 전화가 조용해져요, 갑자기. 다 듣느냐고, 진짜. 예. 그래요. 지금 요 시간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들으세요. 포스코가, 결국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다라는 건 지금 영업 자체에서 이제 앞으로 상당히 고전이 계속 앞으로도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철강업 자체가 고전이 예상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제가 가장이에요. 근데 저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맨날 마이너스가 나려거나 간달간당해. 그러면 저축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500만 원 버는데 제가 한 달에 700만 원 벌면 되겠죠. 맞나요? 이론상으로 그렇죠. 예. 근데 내가 700만 원 버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법은 그럼 한 가지가 남죠. 줄여야 되겠죠. 맞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포스코가 다시 어느 정도의 영업 이익률을 내고 그러려면은 결국 안에서 뭐 쓰는 거나 이런 쓸데없는 걸 줄여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포스코 ICT는 포스코에 예. 뭐 하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시스템 관리하면서 무슨 뭐 전력 예. 시스템 이런 거 전자제어를 다 하는 회사거든요? 네. 포스코는 물론 자체에서 전력을 많이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포스코가 전기회사도 아닌데 이런데 포스코가 이, 저기 뭡니까? 용광로에 같은 데서 전기기 때문에 이런 전기 생산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자기네 자체 내에서 이 포스코 ICT가 이 제어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포스코 ICT는 포스코에 있어서 이렇게 포스코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몇 년째 줄고 있을 때 포스코 ICT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거예요. 회사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회사에서 키워주는 자회사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야기 하셨죠? 맞아요. 스마트 그리드도 네. 결국 뭐예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스마트 그리드가 앞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그래서 뭐 이번에 ESS 이야기 나왔죠? 아이 포스코 ICT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왜 그래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하는 게 뭐예요? 전기 이렇게 했던 거 갖고 있다가 필요한 시간에 내보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네. ESS 아니에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결국 그거를 관리 다 하려면 뭐예요? 사람이 무슨 뭐 지금 가서 어이구 전기 선 꽂아 전기 선 빼 이래요? 아니죠? 뭐예요? 기계 전부 다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전부 포스코 ICT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냥 무조건 스마트 그리드 덩그라니, ESS 덩그라니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포스코 ICT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논리가 약해지신 거예요. 그럼 주가가 좀만 빠지면 무서운 거고. 그리고 포스코 자회사 또 이 ICT 자회사 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LED죠? 뉴포텍인가 뭐 네, 예, 그것도 자회사인데 그거보다 포스코 LED에 더 중점을 아, LED, 예, 예 LED. 더 봐야 됩니다. 그 이 포스코 LED가 아실 거예요. 예, 지금 포스코 중국 쪽과 조인해가지고 이번에도 예, 포스코 LED가 LED 진출했는데 포스코 LED 뭐 지금 아실 겁니다. LED 등 전부 다 깔고 있죠. 어때요? 예. 지금 예, 다 깔고 있죠. 사업장들마다. 포스코 LED 쪽하고 해서. 예, 포스코에 그거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LED는 제가 봤을 때 서울 반도체 뭐 주가도 그렇지만 LED는 진짜 원했던 LED 시장은 올해부터거든요. 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네. 피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LED라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껴보신 적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글쎄요, 뭐 아직 저희 집에도 안 바꿨습니다. 예, 그죠. 피부적으로 못 느꼈는데 요즘 이제 슬슬 업 장이나 뭐 음식점이나 어디 웬만한 데 가면 LED 등 쫙쫙 깔리는 거 보고 계시나요? 슬슬? 네, 예. 네. 여러분들 피부로 느껴지는 게 제가 봤을 땐 거의 올해부터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피부로 느끼는 시점부터가 LED에 관심 갖는 시점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 피부로 느끼십니까? 못 느끼셨을 겁니다. 느끼는 시점부터입니다. 이제 그 시점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더 느낄 겁니다. 서울 반도체가 먼저 움직인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포스코 LED에 대한 주가 부분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뭐 이런 가격이다. 그럼 또 달라요. 그죠? 근데 지금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7,640원이면 이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하나 비중을 50% 이하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70%라는 건 우린 주식은 투자죠. 그죠?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예, 여쭤봐도 됩니다. 요거 20% 줄여서 대우인터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대우인터 30%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른 거 여러 번 했거든요. 했는데 못 마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보면서 제가 가끔씩 네. 막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제가 이렇게 윙크를 하는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예,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애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옆구리 찌르면서 윙크하는데 제가 눈에 티가 들어갔나 이러고 아이고, 오케이 아시겠죠? 예. 그런 걸로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다음 대우인터 차트로 빨리 갈게요.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 잘 나고 계세요. 30% 36,500원 예,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대우인터 지금 박스권의 모양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예.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저항이 강하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저항이 강한데요. 이 저항 어차피 이 대우인터가 정말 갈 거면 이 저항 뚫어줘야 돼요. 이거 못 뚫고 간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더 지켜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저항이 너무 세다. 이 저항이 너무너무 세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저항에서 한번 걸리면은 또 기간을 은근히 잡아먹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요 기간에 진짜 요 저항이 너무 세면은 요 저항에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생 좀 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거를 저기 반장님.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거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적인 대처는 제가 잘 못하겠고요. 네. 그 오늘 작년 말인가요? 그 지금 그 울산 앞바다 가스전 그 확인 매장량 뭐 저기 확인 시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올 연말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오나요? 예,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떤 폭발력은 없을까요? 그때 폭발력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저항 테스트는요 그 전에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저항이 너무 세면 팔았다가 좀 더 숨고르기 하고 그거 나오기 한 뭐 1, 2개월, 2, 3개월 전에 만약에 다시 접근하셔도 기회는 올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좀만 우리가 영리하게 하자 이거예요. 하여튼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뭐 그렇게 특별히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영길님. 주식 잘하시네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시원하게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방송 못해서 죄송하고요. 좋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고품격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예. 아유, 한 주 또 뭐 가끔 쉬었다 나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거고요. 그래요. 제가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가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반장님 왜 이렇게 힘드시면서 전국 강연에 쉬지 않고 계속 한 달에 뭐 두세 번, 세 번 계속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해주시는데요. 그래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하겠습니다. 제가 타방송에서 이제 방송 그 이반장이란 네임을 얻으면서 시작할 때 제가 그때가 이제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예요. 직후예요. 그때 아무도 막 방송 제대로 안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게 있어요. 절대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제가 방송을 그만두지 않는 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 그만두냐? 제가 정말 이제 방송을 떠나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 신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전국을 찾아다니는 걸 하는 게 제가 방송 그만둘 때까지는 해야죠.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시청자들하고의 신뢰의 약속인데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요. 다음 주는 제가 부산을 갑니다. 예, 오랜만에 가네요. 부산. 다음 주 15일 날 오후 2시부터요. 부산 동구의 부산일보 아시죠? 예, 대강당, 소강당이 아니라 대강당 10층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더 반가우실 거예요. 오랜만에 저 보니까 더 반가우실 겁니다. 아마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날씨도 3월. 예, 춘삼월 아닙니까? 춘삼월, 그죠? 예, 그래요. 야유의 3화소 한번 들으러 오십시오.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이제 갈까요? 스피드 상담 가겠습니다. 출발해보죠. 한화. 예, 한화. 하나. 36,750원 20%에요. 36,750원 20%인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인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240일 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지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지지 웬만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지지를 받아내는 게 기관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공에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케미칼 요번에 그 DR 문제 있었고 GDR 해외 발행 있었는데도 주가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밀리는 거 보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갖고 있어요. 근데 단지 주가 흐름이 되게 빠르게 반등하지는 않겠죠,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20% 상관없어요. 포트 이 정도 비중이면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일명 용팔이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도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죠. 게임즈 그래요. 근데 13,000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일단 좀 더 갖고 계시다가요. 좀만 더 올라오면은 손절하시고 바꾸세요. 물론 그 업종의 영향 때문에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드래곤플라이가 그렇게 뭐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거나 그럴 정도까지 올라올 만큼 시장에서의 관심 갖고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올라오면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손절 다 하셔도 됩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20% 227,500원이에요. 227,500원 신세계. 그래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 지금 소비 회복 얘기 나오고 막 하면서 뭐 그러고 있는데 실은 신세계 지금 영업적으로는 고전 중이에요.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 작년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년에 지금 신세계나 뭐 롯데 이렇게 큰 데가 회사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매출이 줄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소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갑자기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뭐 여러분들 살기 좀 살만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과소비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도 주가는 뭐 그냥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와서 올해 딴 종목을 일단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코디에스입니다. 코디에스 요즘 다시 예, 주가 지금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손이 있는 종목 같아요. 워낙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안 망가뜨리고 만드는 거 보면 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전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손이 좀 있는 냄새가 나면은 예, 보통 한 번씩은 더 이렇게 한번 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더 보자고요. 예, 이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예. 예. 예, 비옥스예요. 비옥스 지금 다시 가죠? 예. 그래요. 비옥스 같은 경우에 이거 다시 뚫고 가는데 그래요. 비옥스는 일단은 더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비옥스는 관심 갖고 있는 기관들이나 외국 매니저들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비옥스 같은 경우에 이런 건 큰 손들이 좀 예, 알만한 큰 손들이 있는 거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그런데 28,300원이면 그렇게까지 낮은 가격에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 가격 근처니까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23,000원 깨지면요. 이건 23,500원 드릴게요. 23,5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못 버텨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종목. 에스맥입니다. 에스맥. 예, 에스맥. 13,600원에 40%예요. 13,600원에 40%인데요. S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여기서 저항 제대로 한번 받았죠? 저항 받고 내려가서 그 다음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저항을 다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는 안 밀리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야 될 때 못 뚫고 지금 여기서 점점 다시 밀리면요. 이거는 손절 쳐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저항을 계속 받고 저항에 결국 받고 떨어질 때는요. 주식이 힘을 못 써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신대양대지 29,200원. 29,200원 45%예요. 29,200원. 신대양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지금 주식 차분하게 가서 예,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지켜보세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3만 원 넘었으면 그 저항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서 한번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매도 가격으로 잡고 접근해 보세요. 다음 종목. 호텔신라, 예, 완전히 논하고 있는 회사죠. 예, 주가로는 예, 완전 논하고 있는 회사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호텔신라의 이 끝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 예, 계속 시장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아주 대표적인 CEO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입니다. CEO 프리미엄, 예, 이부진 대표의 그 CEO 프리미엄을 받는. 제가 봤을 때 호텔신라에 만약에 이부진 CEO가 아니라면 호텔신라 주가가 전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프리미엄, CEO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선진화 돼가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할 때 그 CEO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그리고 CEO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중요시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런 게 상당히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신라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CEO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CEO 프리미엄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CEO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그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나오는 수치,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오고 시장성이 얼마가 되고 그걸로는 측정이 돼요. 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나올 거다. 근데 CEO라는 이 CEO 프리미엄이라는 거는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CEO 프리미엄 붙은 회사들은 함부로 계산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CEO 프리미엄이 얼마 더 붙을지. 그래서 일단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다음 종목. KB금융입니다. KB금융. 예. KB금융 같은 경우에 15%, 41,000원인데요. 41,000원. 일단 주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는 더 들고 가면 해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은행주 여기서 빠질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빠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느긋하게 예, 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지켜보세요. 상관없어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덕산 하이메탈 일단 18,700원, 18,600원 여기 딱 매수가 근처인데요. 뭐 덕산 하이메탈 이 정도 가격에서 사셨으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무리 없는 가격에서 사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거는 근데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 딱 보셔도 어때요? 2만원 근처 저항 강하죠. 욕심내지 마세요. 2만원 근처에서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뚫고 뭐 한다? 근데 덕산 하이메탈이 갑자기 막 이 회사가 좋아질 만한 지금 업황이나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영리하게 제가 그래서 2만원 근처 오면은 팔고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괜히 계속 이거 가지고, 아, 이거 계속 가겠지. 끌고 갈, 그렇게 부담되게 그러지 말자고요. 시장의 어떤 수능, 트렌드에도 수능 하자.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일단 중간 스피드 상담 여기까지고요. 1부 끝날 때 또 있습니다. 2부에도 있고 아시죠?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요. 많이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래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전화 포트 상담 된 분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그래요,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네,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이채식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채식. 이채식이요? 채식. 채식이요? 예예. 예. 일전에 한번 제가 통화만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채식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네, 두 번째입니다. 예. 연세가? 57세예요. 그래요. 채식님 그때 제가 채식 그 얘기했죠? 네네네. 그죠? 그래요. 예. 이 반장 딱 있어. 내가 나를 봐도 알아. 어떤 멘트 던졌을까? 딱 보면 예. 베지트리언. 예. 아, 예. 애가 발전이 없어요. 이제 나 저도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채식. 예. 그래도 고기는 좋아하시죠? 예. 주름원 채널도 그러시더만 좋아하시네. 그죠? 예. 사람이 한결같고 좋죠? 예. 그래요. 변하지 않는 이 한결. 그래요. 우리 채식님 같은 경우에 저번에 상담해서 좀 어떻게 그래도 상담한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었나요? 그래서 제가 배를 갈아타버렸거든요. 그때 상담하고 나서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만도가 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20% 더 비중을 늘려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오, 만도를, 그때도 만도를 상담받으셨어요? 예, 만도를 받았죠, 제가. 예. 아, 그래요? 20%. 근데, 하여튼 뭐 일단 받아볼게요. 어떻게 되세요, 예. 종목이? 만도? 매수가? 14만원에 60%. 전에 40%에서 20% 늘려버렸어요. 늘리면 안 되죠. 제가 반장님 여기 아니 제가 그래도 50%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반장님 얘기 듣는 거예요. 다음이요. 삼성중공업 네. 33,000원에 20% 또요. 강동제약 네. 7,800원에 10% 또요. 무린 PMP 네. 5,460원에 10% 이렇게요? 예예. 뭐 포나마나 만두시겠네. 네. 저는 GT를 30% 가지고 있는데 다 손절을 해버렸어요 제가. 예. 아, 진짜요? 예예. 잘하셨죠? 네 잘했습니다. 그때 제가 3만원 깨지는 거 보고 바로 손절해버렸어요. 30%를. 제가 KT 안 된다 그랬죠? 예예. 예. 근데 진짜 계속 빠지죠? 예. 와. 그래요. 이 반장이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그때 상담할 때는, 잠깐 이거 예. 보면, KT 그때 주가가 더 올라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3만 850원에 들고 있었거든요. 30%를, 예. 그죠? 계속 내려가죠? 예, 예. 계속 내려가지고 30%를 처분해버렸어요. 처분하고, 만도 좀 더 사고, 다른 것도 저 근데 KT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오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면 저 KT 회사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봅니다, 주가. 근데 네. 계속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실은. 네. 예. 그리고 진짜 안 좋아요. 주가 안 좋잖아요.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저 때문에 주가 빠지는 것 같이 진짜 많이 오해받았어요. 저 때문에 주가 빠지지 않아요, KT. 회사가 주가가 오를 만한 일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전 근데 그거를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청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죠? 그럼 욕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얘기 안 좋게 하면 막 욕하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래요. 어쨌거나 만도 뭐가 궁금하세요? 만도가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14만 5천원에 들고 있다가 유전 늘리면서 나타났거든요. 14만원으로.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제 생각에 한 6월달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6월달까지만 왜 가져가실라 그래요? 더는 안 가져가고. 이게 만도가 너무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뭐 한 절반 좀 줄여보려고 그쯤 그때 갔어. 만도가요? 예예. 비중이 20%거든 제가. 예.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6월달쯤에 한 줄여보려고 좀 생각하고. 혹시 만도에 이걸 한번 보셨나요? 어떤 거예요? 만도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그럼 풀어드릴게요. 네네. 만도에 매출은 네. 꾸준한 회사예요. 보이시죠? 네. 매출은 꾸준해요.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도 보세요. 비교적 어때요? 어때요? 꾸준하죠? 괜찮네. 예. 빚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막 재무적인 이야기는 만도가 못해서예요? 아니죠. 네. 한라그룹 계열사 그 한라건설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만도 한라건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제 안 도와줘도 되죠? 그렇지. 예. 거기 밖에 버렸지. 이제 고리 끊었잖아요. 예예. 예. 그럼 만도 제가 그때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그게 만도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어떤 종목이게요? 어떤 종목이게요? 잘 모르겠는데. 현대차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주식 예. 요번에 상담했던 거 계속 보셨어요? 예, 예. 계속. 제가 뭐라고 상담하던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엔저 때문에 자동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주가 전 이해 못하겠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예.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현대차가 지금 한 대당 외국에 팔려나가는 게 5천만 원 막 이런데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엔저 뭐 그런 것 때문에 100만 원이 싸다. 일본 차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싸다 그러면 어머 나 현대차 살려다가 도요타 살래.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필품이나 이런 거에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고가의 제품으로 갈수록 가격 경쟁은 큰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엔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자동차 너무 이럴 때 아유 그거 말 안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계속. 네네. 무슨 방송에서 다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큰일 난다 그랬을 때 제가 계속 아니라 그랬죠. 그 당시 엔저 때문에 그 주가가 많이 줄렁거렸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그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현대차 지금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없어요? 주가 보세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반장 말 틀렸나요? 맞습니다. 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차 사면서 100만 원 싸다고 나 이거 살려고 했다가 100만 원 싸니까 저 차 살래.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글을 읽고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글을 읽으면서 그런 리포트를 읽으면서 왜 그런 방송을 보면서 왜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으시죠? 우리 개인분들? 전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제일 안타까웠던 거였어요. 실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무조건 무서워서 다 팔아버리시고 빠지면. 이제 올라오니까 요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죠?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팔았을 때는 아까울 게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납득 안 가는 논리들이었는데 그 논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셨다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예요. 만도 결국 현대차, 기아차가 좋아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도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전 요번에 자동차의 포인트 하나를 봤어요. 뭐냐? 요번에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거의 동시에 외국으로 같이 출발한 거 아세요? 한 명은 북미인가, 그리고 한 명은 유럽 쪽인가? 아세요? 지금 해외 출장 나갔잖아요. 아, 예, 예, 예. 보셨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몽구 회장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갔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CEO 프리미엄, CEO 디스카운트 얘기했죠. 좀 전에 상담할 때. 네. 여러분들 이런 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줄 알아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이 느는 거예요. 실력이. CEO 정몽구 회장 상당히 정주영 회장을 닮아서 돌격적인 시스템 그 스타일이신 거 아시죠? 정몽구 회장. 예. 근데 네. 그러분이 정의선 부회장 같이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위기 뒤에 반격하겠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엔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아베노믹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슬슬. 이제 엔저 더 이상 슬슬 제동 걸리는 모습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만도. 이제 자회사 굳이 도와줄 필요 이제 없어요? 회사. 현대기아차. 이제 다시 공격적 시스템으로 나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그 시츄에이션 돌아가는 게. 그러면 기관들 계속 사고 있어요? 안 팔고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여기? 외국인들 지분 이제 더 이상 안 줄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기관 사고 있어요? 보이신다 그랬죠? 예. 기술적으로 따지면 241선 지지를 정직하게 다 해냈어요? 그러면 주식을 홀딩해야겠어요? 팔아야겠어요? 홀딩해야죠. 스스로 답 찾으시겠죠. 중요한 포인트만 예. 제가 몇 개 딱딱 예. 잡아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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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자기가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을지 말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주식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주식을 가져갈 때 그게 자기 주식이 되는 거죠? 차트 네. 하나 흔들리는 거에 벌벌 떠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대차 차트 떨어지고 잘못된 이야기에 벌벌 떠셔서 다 팔고 결국 아무것도 이게 이제 다시 올라오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에 다 팔아버렸으면 그죠? 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맞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 팔았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현대차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26만 원, 27만 원 뚫어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기서 파신 분들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빈손이잖아요. 그죠? 주식은 그렇게 앞으로도 접근하셔야 돼요. 나머지 차트 빨리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33,000원인데요. 33,200원인데 이거 20%. 그래요. 이거 좀 길게 가져가실 거면은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기나 중기에 웬만한 짭짤한 수익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생각은 버리시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실 거면. 만약에 난 짭짤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버리시고 딴 걸로 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업황은 이제 점점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조선주 나올 때 그때 어떤 거시적인 거나 이런 부분 방송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은 일단은 예, 차트로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짧게 보거나 뭐 나는 약간 큰 수익을 약간 노리겠다 그러면 아니고 아주 길게 난 느긋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좀 가겠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그 다음 광동제약이에요. 광동제약 7,800원에 10%인데요. 비중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7,800원 정도면요. 한번 꾸준하게 가져가 보세요. 근데 단, 요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를 얼마로 드리나 하면요. 요거는 손절가 7,000원 드릴게요. 7,000원 깨지면요. 이거는 손절 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10%라도. 예. 이거 7,000원 깨면 이런 애는 보통 그 매도 물량이 확 터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무림PMP인데요. 무림 PMP 5,540원. 예, 요번에 참 주가가 주춤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에요. 6,000원대 보이시죠?
6,000원에서 7,000원, 6,500원 사이가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여기선 저항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까지만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하고요. 혹시라도 밑으로 밀리시면요. 여기 5,100원 보이시나요? 5,100원? 예. 예. 이 라인이 깨지면은 손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라인 깨지면 여기까지 가서 바닥 확인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니요. 이거 라인 깰 거예요. 아마 5,100원 깨면. 그렇기 때문에 5,100원 깨지면 먼저 선제적으로 손절을 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예정과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전화 두 번째 됐는데 보람 있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 방송 개편돼요. 그래서 완전 더 파이팅 있고 액티브하게 재밌게 개편되니까 계속 시청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부산을 갑니다. 부산, 다음 주 15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10층 대강당에서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서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날씨 이제 풀려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오실만 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얼리버드라 그러나요, 요즘? 얼리버드인가 뭐 이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뭐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열심히 팔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일단은. 그만큼의 노력이라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분의 자세가 바뀌고 그러면서 주식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냥 그래요. 솔직히 방송 이렇게 보면서 그냥 TV 리모컨을 띡띡하고 근데 이러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식에서 성공하시는 비율이 극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참 세상이 공평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자세를 항상 취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1부의 마지막 스피드 상담이 되겠네요. 예,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02786-102-1023 두 대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예, 서원이택입니다. 서원이택 15,000원 20%에 15,020%인데요. 서원이택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매매하기 쉬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런 것 같은 게 올라가서 그 다음 꾸준히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옆으로 박스권도 되게 작아요. 이렇게 박스권이 되게 작으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매매하면 돼요. 그럼 손절 라인만 잡으면 되겠죠. 손절 라인 얼마로 잡아요? 그래요. 손절 라인 12,500원으로 잡으면 되죠. 뭐. 12,500원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치시고. 예.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 뭐 17,000원대 근처에서 저항받는 거 보고 이익 실현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죠. 다음 종. 예,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 차트상으로 보면은 240일선을 뚫고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50% 3,630원인데 저는 일단은, 매수가 근처 오면은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파이팅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실은. 예. 그래서, 좀 수익 나면은 나머지 물량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이거 뭐 길게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진 않네요. 다음 종.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10% 5,500원인데요. 5,500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올해 실적이 이지바이오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지바이오. 그래서 지금 그 실적 때문에 요즘 기관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은. 근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아직은 조금 더 보세요. 실적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괜찮은 모습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조정 받고도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밖에 안 되니까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종. 모바일 리더. 어저께 상 쳤죠? 예, 저도 봤습니다. 어제
상 치더라고요. 모바일리더 어저께 상 쳤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지금 11,100원 딱 매수가 근처네요. 일단 모바일리더 같은 경우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거 뭐 올점상으로 갈지 아니면 뭐 흔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에 20%면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보세요.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상한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상한가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요. 저라면 근데 일단은 월요일 날 좀 흔들리면 반은 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만 볼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쌍용차 요즘 주가 다시 주춤하는데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저항 뚫기가 쉽지가 않다고. 제가 저번 상담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저항 뚫기가 쉽지가 않다고. 어때요? 보니까 요번에 맞고 다시 떨어지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 이 저항 뚫기가 그렇게 쉬운 저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쌍용차는 나올 만한 재료가 다 나왔어요. 웬만한 재료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대한 손실 줄이는 구간에서 손절하고 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테크인, 요즘 테크인 조금씩 올라오는데 테크인 아직 갈 길 멉니다. 74,000원이고요. 아직 갈 길 멀고요. 20%죠? 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 1205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회사가 나빠하고 뭐 이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매수하신 가격의 비중 때문에 그래요. 74,000원이죠? 저라면 지금 팔 거예요. 예. 그리고 딴 거 할래요. 예. 아주 쉽게. 싫어. 난 계속 가져갈래. 그럼 뭐 그냥 가져가세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저라면 20%, 74,000원 매수 가면 저라면 팝니다. 다음 종목. 마크로젠이에요. 요즘 마크로젠 계속 올라오죠? 요즘 마크로젠 저도 이 상승력 보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상승인데, 38,900원, 여기에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저항 뚫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여기서 저항 뚫는 모습은 나쁘지 않는데, 이제 곧 또 저항이 나와요. 근데 이 저항이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그 저항 높이가 봤을 때, 이제 46,000원이거든요? 예, 여기서 저항 나올 때는 한 번 정도 이익 실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까지 뚫으면 날아가는 건데 그래도 저항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물량 거기서 정리 한번 해주는 거 생각하자고요. 다음 종. 예, 에이블 CNC 50% 5만 원.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50% 5만 원이면요. 요번에 좀 올라왔을 때 비중 줄이십시오. 예, 요번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 37,000원? 예, 37,000원 이 정도 오면요. 6,7,000원 오면요. 비중 절반만 줄이세요. 그냥,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보세요. 아시겠죠? 예. 다음 종목이요. YD 온라인, YD 온라인 요즘 요거 보이시죠? 기가 확 들어온 거. 예, YD 온라인이 요즘 IR 활동을 대단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관 상대로도 이제 슬슬 또 IR을 하고요. IR은 여러분 불법 아니에요? 기업 설명이 이건 불법 아닙니다. 예, 이건 오히려 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 IR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YD 온라인. 그래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회사가 이렇게 자기네를 적극적으로 기관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건 전 좋은 거라고 봐요. 예, 주주들을 위해서. 그래서 YD 온라인 전 아직은 좀 더 보려고요. 예. 지금 이런 활동하는 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좀 더 홀딩하고 가십시오. 다음 종목. 삼천리입니다. 예. 삼천리 요즘 여기서 지금 반등 돌려야 되거든요.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이평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뚫어야 되는데 지금 못 뚫고 계속 밀리고 있죠?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밀리는 확실한 음봉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가 손절 시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조금씩 밀리는 게 아니라 밀리는 확실한 뭐 큰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그 아주 크진 않은 음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음봉이 나올 때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포인트가 나오면 무조건 손절 치십시오. 그날. 아시겠죠? 그날 손절 치시고 예.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냥 예. 조금 지켜보시는데 한 127,000원 뭐 그 정도에 13만 원 근처에서는 예, 물량 줄이시고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1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3입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